안녕하세요. 사진학계 론 김경만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든 한 해였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사진으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내년에도 아름다운 사진, 따뜻한 사진, 잔인한 사진, 놀라운 사진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진학기론 사진전 대문사진 김지훈 작가님 작품인가요? 아, 참 요즘에 기하학적으로 아름다운 사진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 같은데 싸우지들 마세요. 뭐 기하학적인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분노할 필요도 없고요. 또 기하학적인 사진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뭐 항상 밸런스를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태생이 DNA적으로 인간의 습성이 기하학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주가 그렇고 우리 뇌가 그렇고 자연이 그렇고 꽃이 그렇고 어디 한 점을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는 거 있죠? 집중되는 거. 이렇게 한 점으로 계속 형템이죠? 한 점으로 계속 이렇게 모이는 그런 의미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진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소실점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빌딩을 그릴 때, 애니메이션을 그릴 때, 이럴 때, 또 건축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먼 거는 작아지고 가까운 건 커지고 이런 게 그 우주의 그 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인생이란 것도 어딘가를 향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 집중을 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소실점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실되는 겁니다. 소실. 사라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 사진에서 이쪽으로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가는 느낌이, 그리고 이 점이 지금 인간이 참 편안하게 느낀다는 전통적인 그 황금분할에 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요렇게 이제 쳤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 네 점에 굉장히 사람들이 집중이 되고 편안함을 느끼기 쉽다. 근데 이것도 역시, 그게 뭐 거길 가야지 무슨 집중이 되냐 이럴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니 집중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어쨌든 여기에 지금 소실점이 있다는 거.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사랑도 뭐 직장의 문제도 친구와의 문제도 뭐 이런 문제들이 한 점을 통해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소실되는 건데 마지막에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실점이 뭐냐면 여기서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이 되죠? 거꾸로 커집니다, 이제. 예? 그죠? 요 소실점을 지나면 다시 커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인생은 이 목표를 향해서
치달아 가지만 결국 가서 이게 아니구나 혹은 이제 완성됐다 라고 생각할 때 사랑이 완성됐다, 결혼을 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것이 또 이 시작이 되는 것, 이런 게 바로 철학적으로 끝의 시작,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끝이 나면 시작이 또 있기 마련이다. 한 해가 지나면 다음 해가 또 시작되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이 인생이겠죠. 인생이고 우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진에서 그냥 단순한 이런 사물과 사람과 그냥 서 있구나, 그리고 모아놨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지우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이 사진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해석을 하고 느끼고 형태의 아름다움, 형태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재밌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묘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물론 뭐 말을 기하학적이다 라고 붙여서 그렇지 그것을 꼭 뭐 기하학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언가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하게 뻗어나간다고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거대한 폭탄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우주 속의 인간들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먼 미래의 어떤 형태와 아주 충전하는 그런 충전소인 걸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각자 생각해서 느끼는 건데 그걸 느낄 때 이제 기본적으로 구도를 우리가 어떻게 어떤 선을 어디에 놓이게 할까? 그러면 뭐 이것도 황금분할 여기서 뻗어나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정중앙에서 뻗어나가니까 또 힘이 굉장히 세게 느껴지죠. 그리고 사람들도 배치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무게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굉장히 좋은 사진이죠. 김지훈 작가님, 우리가 옛날에 만났을 때만 해도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분인 줄 몰랐는데 못 알아챘어요. 근데 점점 제가 이런 사진을 좋아하는데 It is time It's the perfect summer night. 김지훈 작가님은 조금 더 공각기동대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김지훈 작가님에게서 가장 큰 느낌을 받을 때는 이런 사진에서 봤습니다. 신세기 에반게리온 같은 느낌도 좋지만 저는 이런 뭐 만추 좀 옛날 분위기 나잖아요. 흔들렸고 그 와중에도 지금 이렇게 리딩 라인으로 이쪽으로 지금 몰아주고 있는 것은 여전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저 꿈보다 해몽이다. 저 뭐 뭘 몰아줬다고 그냥 그렇게 찍힌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기분 나쁜 점은 뭐냐면 야 이거 그림자 좀 깜짝 놀랄만한 오늘따라 이거 뭐야 신랑이군요. 글부터 방정맞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발사진이네요. 기본적인 룰이라는 거예요. 좀 불안하다라는 게 처음 보는 사진입니다. 최고의 사진입니다. 2024년 모두들 행복하고 걱정 없는 아프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That day I live in a dream.